예, 안녕하세요. 우승건축입니다. 송파구에 위치한 송파 동부 센트레미 32평형 아파트 이제 주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편은 이제 여기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여기 평면을 짜가면서 여기에 구조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대면형 주방을 채택을 했고 기역자형 주방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우선 보시면은 예전에 여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에서부터 쭉 일자로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 면에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일자형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었고, 식탁이 이곳에 설치가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식탁이 식탁 역할을 할 수 없는 공간에 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내부 평면이 굉장히 깨질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이 기역자형 주방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다이닝룸, 그러니까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LDK 평면 성공한 거죠. 리빙, 다이닝, 키친. 그래서 LDK 평면으로 설계를 했고요. 또 이제 많은 이제 어머님들, 주부님들께서 주방을 쓰시면서 약간은 속상해 하시고 서러워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실제 이게 많은 가족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좀 이렇게 집에 있고 싶은데, 설거지를 할 때가, 그래도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먹을 때는 세 번의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뭐 남편분들이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육아를 하시거나 하는 여성분들은 실제로 이렇게 옆 벽을 보고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시야가 굉장히 벽만 보게 돼서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요즘 많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저희는 이렇게 거실을 바라보는 형태의 싱크대를 설계해 주세요, 이런 제안을 많이 듣게 되고, 이번에도 어렵게 이제 배관 작업을 연장 작업을 해서 이렇게 세면대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기역자 평면에서 세면대가 이렇게 설치가 될 때 유의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 하부 부분 보시면요, 이 상판과 뒷벽이 작게나마 꼭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기에서 쓰신 물들이 실제로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이렇게 벽체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약간이나마 공간을, 잘 보시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설거지 같은 거를 하실 때, 설거지 같은 걸 이곳에서 하실 때 물이 이제 좀 바깥으로 튀는 부분을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가벽 역할, 파티션 역할을 해주는 이 벽체 보시면은 마감도 이렇게 주방 벽에 붙는 타일하고 동일한 타일을 써서 일체감을 줬고, 역시나 물에 강한 울프레 나무를 써서 이렇게 포인트로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싱크대는 이케아 싱크대고요. 구성은 하부장은 에케스타드라는 제품이고요. 상부장은 베딩의 흰색, 그 다음에 싱크대는 백조 780짜리가 들어갔고요. 이 백조 싱크대는 좋은 점이, 이렇게 보시면은 물을 틀었을 때 소음이 적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부에 이렇게 랩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음이 좀 적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싱크대 부분은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긴 한데, 보편적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제안 드리는 거는 싱크대는 조금 돈을 들이시면 좋다, 디자인적으로도 좋고 사용성에서 좋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서랍형을 많이 권해 드립니다. 서랍형을 권해 드린 이유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양문형 여닫이를 쓸 경우에는 보통 이 앞쪽에 이제 물건밖에 못 써요. 실제 뒤쪽에 있는 물건들을 막 쌓이다 보면은 실제 앞에 있는 것들만 쓰다 보니까 사용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서랍을 쓰게 되면 이게 쭉 당기게 되면 서랍 안쪽에 있는 물건까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성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랍을 넣으실 수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 이제 서랍은 돈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서랍을 설치하면 돈이 든다, 일반 여닫이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부장을 설치하시면 실질적으로 멀리서 보면은 여기에 사람이 서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리 같은 거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조명이 있는데 조명을 등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여기에 딱 이 공간에 들어갔을 때는 어두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상부장 밑에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다. 상부장 밑에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케아 제품은 이렇게 이제 스위치가 무선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무선 스위치에 따라서 조도가 변경이 됩니다. 2단계로 되고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어떤 요리를 하거나 할 때 이 공간에서 뭐 칼질을 하거나 할 때 여기가 밝기가 충분히 확보가 돼서 작업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셀프 인테리어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 예, 이쪽 벽면에 콘센트 설치할 때는 이렇게 세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가로로 설치하시는 게 나중에 콘센트 같은 거 이렇게 꽂고 빼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꽂고 빼기가 실제로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뺄 때 많이 걸리적거리는 경우가 많아서 가로형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이제 원래 싱크대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긴 한데 지금 보시다시피 크게 디자인적인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싱크대 부분은 나중에 싱크대 설계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조리대 참 여기 상판이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건 또 역시 상판도 이케아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앵크 바켄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상판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상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디자인의 주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용도실이라고 하는 이제 이 뒷베란다를 통해서 나가면은 이제 보조 싱크대가 하나 있고 고객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제 가전 가스레인지를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단차이를 줘서 가스레인지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이를 빼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스 쿡탑 설치할 수 있게끔 가스까지 연결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냥 바로 주방 옆에 방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큰 이슈는 이제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발코니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더 많이 넓어졌고 여기는 이제 아이가 쓸 방이라서 실제로 색감은 조금 밝은 느낌의 벽지를 사용을 했고요. 실제로 이 안쪽에 약간의 이렇게 움푹 파여져 있던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도 저희가 설계 당시에 여기 실제로 보시면 이제 공간이 이렇게 넓진 않은데 이 공간조차도 이렇게 몇 가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민트색 계열의 펫 제품을 사용하였고 저희가 붙박이장 설명드렸을 때처럼 동일하게 여기는 좀 더 내추럴한 이런 우드 계열의 손잡이를 채택을 하였고 실제 여기 폭이 이렇게 깊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한 31c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폭의 공간이어서 이 공간에서 어떻게 붙박이장을 옷을 걸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옷을 가로로 그러니까 보통 옷을 이렇게 건다고 하면 이렇게 가로로 걸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상부랑 하부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었던 공간일 수도 있는 이 공간에 수납장을 잘 설계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좀 방들을 두 개 묶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막상 이제 저희가 크게 현관 부분 한 편, 거실하고 거실 발코니 부분 한 편, 방과 드레스룸 한 편, 욕실, 거실 욕실과 안방 욕실 편 한 편, 그 다음에 주방 한 편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방에 대한 부분들을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섯 편의 영상으로 이번 공사 포트폴리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